예, 이게 지금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와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 BBC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영국의 BBC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영상인데, 이런 전 세계에 이미 전파가 탄 공영방송의 영상을 우리 한국 국회에서만 상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서 틀어주세요. 소리를 넣어서. 들어주세요. 예. 특별히 이거는 뭐 소리도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예. 한번 일단 한번 President Yoon들어보십시오. Suk-yeol offended American politicians this week. How? You're all thickos, he said. Yeah, kind of. Mr. Yoon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z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The BBC reported that it could be translated to mean idiots, the Times went with bastards, and The Guardian went for fuckers.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s.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Hasn't really thought that one through, has he? Yeah. A White House official said that after hear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swear, Joe Biden was shaken, but still didn't wake up. 네, 지금 우리 헤이만이 가결된 장관님.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한테 네, 질문하신 거죠? 예. 네, 전뭐 저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BBC에서 하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 이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상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게 실제로 영국의 여론이고 영국 국민들이 보는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 칭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 양측 간에 그 협의를 해서 그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두 정상분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그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하자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된게 아니죠. 그렇죠? 네, 뭐 한미 간에는 아시다시피 다자 외교이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그런 그 회동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이 협의를 하고 있었고 한일 간에도 원칙적으로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는 끝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간에도 완전히 이게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이 안된 상태.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정상 간의 회동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흔쾌하게 합의했다라고 이제 이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합의가 안된 거를 섣부르게 발표하면서부터 일본에서 부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그 행사 미국에서의 그 행사 당일날도 그 48초간 회동했던 만났던 그 자리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뭐 48초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했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48초간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통역 빼고 나면 24초, 24초 동안에 실제로 인사말 나눈 게달 텐데, 이걸 가지고 또이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많은 의제들을 다 다룬 것처럼,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 것처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세요?
네, 뭐, 두 정상이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국제 행사에서 행사를 마치고 만나서 시간은 짧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대화를 했습니다. IRA 보조금 문제, 또 금융 안정 문제,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양국 간에 잘 협의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RA 문제든 그다음에 지금 통화 수합이든 사전에 얘기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 9월 30일 갤럽 발표 여론조사 보면은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 수행의 부정 평가 요인이 첫 번째가 1위입니다. 1위. 1위가 외교입니다. 외교. 외교 실패. 두 번째가 무능. 세 번째가 발언 부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순방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라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으면은 원인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외교의 수장으로서 유해 외교의 수장으로서 박진 장관께서는 이 외교 참사에 저는 모든 게 이게 뭐 박진 장관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를 여기서 치고 일정을 헝클어뜨린 사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교 수장으로서 외교 실패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장으로서 우리 박진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 행사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외교부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가 성과가 아니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뭐 저희 그 외교 수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번 그 야당의 해임 건의안에 나온 그 내용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외교부로서는 그 한미 또 한일 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영국 그 국왕 여왕 조문 그리고 또 이번 순방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유엔 총회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성과 있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답변 들어보니까 앞으로 4년 남은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외교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